고려 말 조선초 선종을 이끌었던 지공, 나홍, 무학 3대 화상의 공덕을 기리는 추모다례제와 학술대회가 조계총림 송강사에서 열렸습니다. 송강사는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새 고승을 기리는 사업에 시동을 걸 계획입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인도 출신의 선승으로 1328년 고려 충수광 때 2년 남짓 고려에 머물며 생불로 추앙받은 지공 화상.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승려로 공민왕의 왕사를 지냈으며 스승인 지공 선사를 따라 국법의 정맥을 이은 나홍 선사. 나홍 선사의 법제자로 조선 건국에 큰 영향을 끼친 태조 이성계의 왕사를 지낸 무학대사.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선종을 이끌었던 세 고승의 진영입니다. 3대 화상을 기리는 추모 다례제가 올해 처음으로 조계총림 송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 다례제에는 방장 현봉 스님을 비롯해 주지 자공 스님, 본말사 스님과 불자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례제는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대중삼배와 추모 입정, 육법공양, 추모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마다 3대 화상을 기리는 달의 문화제가 세 고승의 부도가 있는 경기도 양주 회암사에서 봉행되고 있지만 송강사에서 추모 달의제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이 3대 화상에 대한 현창 운동을 펼쳐나가면서 그리고 그 법손들의 그 사상과 그 역사적인 영향에 대한 그런 것도 차츰 조명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모 다리는 정말로 다시 송강사의 부활한 추모 다리가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조계종, 특히 우리 조계 산물의 정체성을 밝히고, 달의제에 이어 오후에는 송광사와 보조사상 연구원이 여말선초 송광사의 위상과 나홍의 법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나홍 왕사와 무학 왕사가 송광사에 하셨다는 사실은 당시 송광사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를 통해 승보종찰 송광사의 위상이 더욱 확고해지리라 생각하며, 이것이 바로 오늘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후원해 주신 현봉 큰스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학술대회에서는 고려 말 송광사 주지를 역임했던 나홍 선사를 중심으로 3대 화상으로 손꼽히는 지공 화상과 무학대사 등의 행적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송광사는 이번 추모 다례제와 학술대회를 계기로 그동안 가려져 있던 3대 화상의 법통을 재조명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